지난해부터 마포구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효도밥상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최근엔 한 어르신이 효도밥상 취지에 공감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마포구 효도밥상 사업. 현재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이용률은 90%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거액의 기부자가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은 성산동에 사는 변문희 어르신. 1948년 6살 무렵 수마가 덮쳐 집을 잃었고 한 달을 물만 먹고 지내며 가난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배고른 자의 서름을 잘 알기에 돈이 생길 때마다 주변의 이웃을 도왔다는 할머니.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식업과 파농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을 사후 마포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규모는 빌라 한 채와 4억 2천만 원의 현금입니다. 고생이라는 건 17년 동안을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 장마로 인해가지고. 남는다면 사회에 호전을 하고 싶어. 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 못한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 써시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포구는 변문희 어르신의 기부를 계기로 효도밥상 수혜자를 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또 올해 개소 예정인 반찬 공장을 통해 양질의 반찬을 제공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정말 마포에 사는 구민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는 말씀, 그런 유상 기부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변문희 어르신의 마지막 기부는 고려대학교 의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후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신의 몸까지 온전히 기부하고 싶다는 변문희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지켜보던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길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